안녕하세요. 베리베리팜 나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9일이고요. 제 하우스에 그 꽃이 핀 것 같아요. 오늘 꽃 구경도 시켜드리고요. 제 하우스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하우스는 이렇게 문에서 딱 들어오면 이쪽에는 조중생 블루리본 있고 중간에는 탑쉘프 중생종 있고 저 끝으로는 라스트콜 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좀 키가 큰 애들 온슬로우랑 그 다음에 오크라코니 같은 레비다이도 있어요. 꽃이 어디서 피었냐면요. 블루리본에서 폈는데 아 여기에요 여기. 예, 얘가 꽃이 폈어요. 현재 블루리본이 조중생이라 그런지 진도는 제일 좀 빨라 보이네요. 얘는 듀쿠가 수확된 다음에 한 3-4일 후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블루리본은 맛이 복숭아 맛이 좀 나고 당도도 좋고 해서 이건 제가 미국 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요. 꽃 핀 거 보이시죠? 그 은방울꽃 같이 조롱조롱조롱 저렇게 피어있네요. 쟤네들이 전부 다 열매가 될 아이들인데 지금 쟤는 너무 꽃이 빨리 펴서 아직 벌이 없어서 사실은 수정이 조금 걱정은 돼요. 아직 제가 벌통 준비를 못했거든요. 탑쉘프인데 지금 꽃눈이 이제 분화됐고 아직 몽우리가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이는 애들은 카고라는 품종인데요. 꽃이 얘네들도 참 진도가 빨라요. 중만생종인데 진도가 올해 처음에는 블루리본보다 빨라 보였어요. 전체적으로는 빠르네요. 저만 갖고 있는 품종인 것 같고요. 얘네들 보니까 벌통 넣는 거를 좀 서두러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극만생종 라스콜인데 제가 그 8월까지 타르트 클래스를 운영하려고 심은 건데요. 수영이 길쭉길쭉하고 관리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쭉길쭉하다는 거는 그 증기평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꽃눈이 분화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이 꽃몽오리가 이제 꽃처럼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방 피어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2019년 여름에 녹지사 판 건데 품종이 여기는 좀 섞여 있어요. 제 하우스에 있는 것들이긴 한데 제가 품종 이름표를 제때 못 따라가지고는 품종이 섞여서 얘네들은 제가 키우면서 이제 품종명을 찾아줘야 되고요. 어차피 저는 다 알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폴 듀크, 비행기 타고 온 듀크 삽수 삽목한 거고요. 아마 팔 것 같아요. 저희 베리베리팜에 많이들 묘목사러 오시거든요. 그냥 얘는 올 봄에 그냥 팔려고 해요. 제 하우스 자투리탕에 심은 거 이거는 루바브라는 그 대왕과 식물인데요. 제가 타르트를 만들어 먹고요. 그 다음에 잼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새콤한 맛이 특징이에요. 대를 먹는 거고요. 줄기. 꽃 같은 게 폈네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자투리탕에서 올라오는 그 파릇파릇한 잎사귀는 민트잎이에요. 이거는 제 하우스 구경 잘 하셨을까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무가운 하우스 해서 수확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열심히 남기고 있고요. 첫 번째 꽃이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